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들이 다시금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와의 협력 소식에 주목을 받은 데 이어서 현대차의 인도 IPO 이슈가 또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2024년 올해 YTD 연초부터 오늘까지 주가 수익률 함께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미국의 GM, 일본의 혼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면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2분기 업황 부진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유럽 업체들은 특히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익률 상단을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란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10월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벤트는 현대차의 인도 법인 상장 입시입니다. 10월 22일에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상장으로 주식 공모액이 총 33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4조 4,7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IPO 규모이고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IPO입니다. 역대 세계에서 가장 컸던 IPO는 지난 7월에 미국 증시에서 상장했었던 물류 기업 리니지가 꼽히고 있고요. 이번 IPO를 통해서 이제 인도 법인이 기업 가치를 25조 5천억 원 이상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현대차 법인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현재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밝은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로 주가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경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가량 증가한 42조 9,515억 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조 9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1%가량 늘어나면서 3조 2,031억 원으로 두 자릿수 대 성장세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 IPO를 통해서 9주 매출로 기존에 발표된 총 주주 수익률 TSR 35%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의 점유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공장 등에서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놓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수치를 보여줄지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장의 뜨거운 업종을 두고 저희가 조금 설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밑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선과 바이오, 그중에서 10월 안에 한 달간의 흐름만 보자면 누가 수익률의 승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박성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뭐 조선도 너무나 좋았고요. 뭐 바이오도 너무나 좋았는데 이번 네. 10월 달 같은 경우에 어떤 업종이 더 올라갈 것이냐? 그중에서 저는 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조선도... 바이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 일단 저희 결론부터 내고 갈게요. 박성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는 조선을 골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물론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 조선 업종도 가지고 오셨고 바이오 기업들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오셨을 때 이 기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의견 주셨던 기업들이 꽤 많이 올라갔고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기업들,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특히나 두 분이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 바이오를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선도 너무 좋지만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올해 주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노브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를 통해서 주가가 2배 이상 좀 올랐고, 그리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젯바운드를 통해서 작년부터 보게 되면 올해까지 거의 주가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선전을 해주면서 관심도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였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디가 있나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뭐 임상 실험 중이거나 아직까지 좀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쪽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은 그렇지만, 그래도 항암제 관련해서 이번에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렉라자를 통해서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CDMO 사업적으로 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또 받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을 보여주는데,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시간에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맞아요. 7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도 그렇고 뭐 80만 원대, 90만 원대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솔직히 오늘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네, 너무 자주 말씀드리면 좀 네. 저 친구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나왔구나 하면 좀 지겨워하실까 봐. 아무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오늘도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요즘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방위산업 쪽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라 해야 되나 좀 괜찮다 싶으면, 국내에서 이 회사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뭐 비중이 뭐 30%, 40%, 50%까지도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2%, 13% 정도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소위 품절주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내전증 치료제 관련해서 신고가더라고요. 그렇죠. 신고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전부 다 지금 이제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또 지금 현재 ADC 관련된 이제 특허 관련된 이제 판권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죠.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도 그래도 뭐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신뢰를 가져갈 만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바이오 쪽은 이제 10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10월 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계속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주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효자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야 된다라고 거의 여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증권가에서 목표가 120만 원 보기 전에 120만 원대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120만 원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진짜 그 목표 주가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주 여러분들 꼭 포트폴리오에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보도 갈 텐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조선주를 선택을 하셨어요. 조선주도 사실 너무 좋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조선주는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오면서 2026년에는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더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보다 좀 조선주가 앞으로 좀 미래에 더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조선 섹터가 더 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이제 3년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실적이 잘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올해 9월 신조선 가지수가 190포인트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참 이제 호황기 시절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이제 호황기 2003년부터 2008년도 이제 연평균 발주 규모가 5,800만 CGT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지금 현재 수주 발주 규모가 5,200만 CGT라고 합니다. 저 과거 한참 호황기 때보다 한 11% 정도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올해 한국조선해양의 누적 수주도 188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수주 목표 13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이제 139% 초과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이런 이제 괜찮은 수주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나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0월 한 단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10월 안으로 여쭤봤는데 약간 좀 여지를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바이오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결국 핵심은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조선 쪽은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